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문제는 업고 문제 해결, 뭐 내용도 확인하겠지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결 방법에 대한 부분 다 가져가세요. Organism, 이건 유기체라고 하죠. 그냥 생물이에요, 생물. 사실 쉽게 말하면 생물, 생명이 있는 거니까. 유기체라는 건 Organisms, Living. 뭐 ing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뭐 하는 의 의미로 해서 앞을 꾸며주면 좋겠죠. Deep sea, 깊은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은 adapt, 적응시키다, 이런 의미. 적응하다, 적응해 왔습니다. To the high pressure, 고압이죠. 높은 압력, 고압, 고압에 적응해 왔습니다. 어떻게? 뭐뭐함으로써? Storing water, 물을 저장함으로써. Store, 저장하다. In their body, 그들의 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여기 붙어 있네요. consisting에 붙어 있는데요. 자, 이 consist는 사실 일단, 여기서는 이 consisting 이 부분이 구성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게 구성되다면 ED가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 기본 시작에서 접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consist of, 여기 of가 있죠. 요거 사이에 낀 거예요. 거의 전적으로 요게 이제 상당히 낀 거고,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consist of는 구성하달까요, 구성되달까요? consist of는요, 수동태가 안 돼요. 왜냐면 consist of는 그 자체가 구성되다로 그냥 ing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결하는 게 이제 처음이긴 한데, 좀더 들어가 보면 지금 콤마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냥 뜬금없이 명사로 끝 하면은 좀 뭔가 여러분이 아쉽잖아요. 이럴 때 분사구문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게 ing가 오니까. 콤마 ing는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분사구문의 해석이거든요. 뭐뭐뭐 하면서는 분사구문의 계속적인 거고, 아, 동시동작이죠. 그리고 뭐뭐 하다는 분사구문의 계속적인 그런 용법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인데요. 여기서는 일단 한번 요 부분을 접속사가, 분사구문으로 보면 분사구문에서는 접속사가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리고 또는 그래서 뭐뭐 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경우의 수를 하나로 하잖아요. 자, 그럴 때 분사구문을 해결해본다는 거는 얘를 접속사를 넣어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해서 이제 end가 오고, 그리고 또는 그래서로 end가 오고, 주어는 some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 consist가 오는 거죠. 얘는 요 사이 끼면서 consist of가 됐고요. 자, 이럴 때 이걸 분사구문을 만들면 접속사를 일단 없애죠. 접속사 생략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죠. some 하면서 가죠. 야, 이럴 때 보통은 주어도 생략하잖아요. 그런데 some은 앞에 있는 그 부분과 다르기 때문에,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생략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둔다는 거죠. 그대로 놔두고 그 뒤에 있는 걸 ing로 처리하니까 이런 식이 되더라. 가능하죠? some, 몇몇은 일부는 전적으로, 거기에 완전히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갑시다. Most deep sea organism. 깊은 바닷속 생물들. 대부분의 깊은 바닷속 생물들은 부족합니다. Gas bladder가 부족합니다. Gas bladder는 이 불에라고 해요. 둥둥 뜨게 만드는 거. 물고기가 뜨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불에죠. They are cold blooded 하면은 냉혈이란 의미예요. Warm blooded 하면 온혈이고요.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은 냉혈 생물들이에요. 명사 다음에요. 대시 왔네요. 이렇게 꾸며주면 된다는 건 알겠죠? Adjust, 적응시키다. 그래서 그들의 body temperature, 그들의 체온이죠? 그들의 체온을 적응시키는 냉혈 생물이다. 어디에? 그들의 환경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콤마 ing 왔네요. 뭐뭐 하면서?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할까요? 아니면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뭐둘다 가능할 것 같아요. 허용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면서 이제 여기 2번에 요 부분이 밑줄이 거 있네요. 일단 이 이거를 해결하는 시작은 allow예요. 여기 왜 이게 나오죠? 단어부터 먼저 써놨네요. 자, 이 to 부정사를 쓰냐 아니냐의 시작점은 allow죠. allow는요, 이런 구조를 취해요. 어떤 구조를 취하냐면 allow
A 투부정사. A가 뭐뭐 하는 걸 허용하다. A가 뭐뭐 하도록 하게 하다. 뭐뭐 하도록 하게 하다. 하도록이니까 미래임이잖아요. 미래임이면 동사 올때 어떤 형태가 좋아요? 투부정사죠. 이렇게 투부정사의 원론적인 어떤 기능으로 가도 되는데 allow A 투부정사 이렇게도 좋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A가 뭐뭐 하도록 허용하다. 그들이 in the cold water 그찬 물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능하게 하면서 그들의 환경에 체온을 적응시키는 그런 냉혈의 생물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완전 어색하지는 않은데 여기서는 저는 두 번째 그들의 체온을 환경에 적응시키는 그런 냉혈 생물인데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환경에 체온을 적응시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찬물에서도 살아남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 그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While maintaining 유지하면서 뭐 하면서죠? 뭐 반면에는 아니죠. 여기서는 낮은 신진대사를 유지하면서 신진대사 메타볼리즘 신진대사란 장기 활동을 말해요. 체내에서 막뭐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장기들이 활동을 하는데 낮은 신진대사라는 거는 활동을 거의 안 하는 거죠. 활동을 거의 안 한다는 얘기는 몸에 있는 에너지를 안쓸수 있다는 얘기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to survive는 맞죠. Many species, 많은 생물들은 lower, 낮춥니다. Their metabolism, 그들의 신진대사 활동을 낮춥니다. So much, 매우 많이 낮추죠. 신진대사 활동을 낮춘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That, 자, 여기서 so more that. So more that 하면은 대단히 몸에서 몸하다. 그들의 신진대사를 너무나 상당히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먹이 없이, 먹는 거 없이 for a long period of time 긴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하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so much that을 so much so that 이런 식으로 이 so that이 뭐뭐 하도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신진대사 활동을 아주 많이 낮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소가 소 겹치니까 그냥 이렇게 여기 소를 없애버리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아, 저 소를 생각하면서 해석하도록 하는 사실 불친절한 그런 문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양쪽이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저는 소가 생략된 쪽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많은 생물들은 신진대사 활동을 낮춘다. 왜? 오랫동안 먹는 거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진대사 활동을 낮춘다. 그러면서 이제 애지가 오는 거죠. 이때 애지는 결론적으로 뭐뭐 때문에라고 한번 해볼게요. 뭐 때문에? Finding the sparse food. Sparse 하면 드문, 뭐 rare의 의미, rare 이게 드문이죠. 드문 먹이를 찾는 것. 아, 대시 왔네요. 자, 일단 이제 문법적으로 밑줄을 걸어 있으니까 한번 문법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대시 오려면 일 조건이 있어요. 아니 일단 대시 왔을 때 뒤에 절은 완전해도 되고 불완전해도 돼요. 뒤에 절은. 그런데 만약에 불완전하다면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뒤에 불완전하죠?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으니까 된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이용 가능한 드문 음식을 찾는 거. 드문 음식을 찾는 것이 이용 가능한 드문 음식. 이용 가능한 음식이 아주 드물다는 거죠. 드문 음식을 찾는 것이 expand. 이때 expand는 이거 A가 아니에요. E예요. E 하면은요. 소비하다예요. 저기 명사다음에 대시어진 건 알죠? 이거고 expand는 소비하다라는 뜻이고요. A lot of energy. 그러니까 이용 가능한 드문 음식을 드문 먹이를 찾는 거. 그러니까 먹잇감이 없는데 이걸 막 찾아다닌다는 거. 그러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먹이를 찾아 막 헤매는 것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오랜 기간 동안 먹이 없이도 살기 위해서 신진대사 활동을 오히려 낮추는 쪽으로 적응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Many predatory 하면 포식성의 predatory 포식성이죠. 그래서 많은 포식성의 어류들 깊은 바닷속에 포식성의 어류들은 are equipped with A with B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A에게 B를 제공하다예요. 요게 이제 A가 주어로 오면서 수동태가 되는 케이스가 이거죠. 그럼 무엇이 갖추어져 있다? 무엇으로 갖추어져 있다? 하면 되죠. 깊은 바다의 포식성 어류들은 물고기는 거대한 입, 그다음에 날카로운 이빨로 갖추어져 있다. 그런 입이 크고 막 이빨들이 날카롭다. 그래서 할수 있다. 이때 콤마 ing도 그래서 그리고 뭐뭐 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물고기들이 있죠. 물고기들로 하여금 hold on to 이건 잡다예요. 잡다. allow a to 부정사. 아 우리가 앞에 2번 문제 해결할 때한 것처럼 enabled요. to 부정사를 이렇게 a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거 알아보자라고 해서 본 거예요. 이건 몸을 잡다가 hold on to고요. 그래서 먹이를 잡습니다. and overpower 하면요. 제압하다예요. 그것을 먹이를 붙잡고 그것을 제압합니다. 할때이 그것은 당연히 prey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단수를 보고. 그럼 1, 2, 3도 다 맞네요. 그러면 5번이 틀리다는 얘기인가? 5번 가볼까요? 자, 그럼 5번 가봅시다. Some predator. Predator는 이제 포식자가 되겠죠? 포식자, hunting. ing가 맞네요. 그럼 이렇게 꾸며주는 게 좋겠죠? 사냥하는 포식자들, 일부 포식자들은. residual 하면 남은 거, 잔여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잔여의 빛, 아주 그냥 살짝 남아있는 그런 빛, 심해. 깊은 바다니까 빛이 거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남아있는 적은 양의 그런 빛, 이걸 잔여의 빛, 지대, 빛이 비치는 지대죠. 바다, 깊은 바다에 그 아주 약간 남아있는 그런 잔여성 그 빛이 있는 지대에서 사냥하는 포식자들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밑줄이 있네요. 그럼 지금 주어가 뭡니까? 얘죠, 얘. Predators가 주어 아닙니까?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그래서 Predator가 이렇게 해서 절로 가야 되는데, has네? 복수인데? 아, 안 되겠죠? have가 돼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Excellent, 아주 탁월한 시각적인 능력, capability, 능력입니다. While other 땡땡땡, 요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네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요거 요거 그냥 대충 보이는 대로 해볼까요? 다른 일부, 다른 포식자들은 할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근데 글자를 한번 볼게요.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그들 자신의 빛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군요. To attract. 이때 attract는 뭔가 유인하다지, 이끌어 아주 그냥 끌어당기다, 끌다, 먹이를 유인하다로 의역을 좀 할게요. 이게 끌다지만 또는 짝짓기, 메이팅, 짝짓기 파트너 상대를 유인하기 위해 자신의 빛을 어떤 만들어낼 수가 있는 반면에 일부는 이렇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답은 5번이 되죠. 그래서 5번은 이렇게 해결한 걸로 갑시다. 5번. 왜 5번? 에이, 5번.